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챌린지입니다. 상추는 유럽과 서아시아가 원산지이며 국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재래종인 입상추가 재배되고 있으며 상추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페르시아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유입되어 기화한 식물이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동역사에서는 청금채라고 하여 고구려 시대에 수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상추의 씨앗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13세기 원나라 문헌통고와 14세기 남경자병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사람들은 생채로 쌈을 싸먹는다라는 기록이 있어 상추가 고려 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에서 재배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추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풍부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락토카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숙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여 빈혈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더 많은 상추의 효능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추는 영양가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상추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칼륨은 신체의 전기전달과 근육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비타민 A는 시력을 유지하고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정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여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은 뼈와 치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무기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화 촉진입니다. 상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는 대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체질 개선입니다. 상추는 저열량이면서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다이어트나 건강한 체중관리에 이상적이며 높은 수분 함량과 낮은 칼로리로 인해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채소라고 합니다. 네 번째, 혈압 조절입니다. 상추에 함유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여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뼈 건강 증진입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상추에 함유된 비타민 K는 골다공증 예방과 뼈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제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면역 시스템 강화입니다. 상추에 함유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성분은 자유라디칼과 같은 유해한 분자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눈 건강 유지입니다. 비타민 A는 시력을 유지하고 눈 건강을 정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상추에 함유된 비타민 A는 망막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망막 변성 및 기타 눈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항염증 효과입니다. 상추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와 폴리페놀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염증을 완화하고 관절 건강을 정진시키며 염증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염증 효과는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상추는 비타민 B 계열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경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B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필요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신진대사 촉진입니다. 상추에 함유된 영양소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에너지 생산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과 신체 활동에 도움을 주며 에너지 부족 및 피로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산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